SK 스프링 스플릿 오늘의 두 번째 경기 지네오 그리닝스와 KT 롤스의 마지막 3세트까지 함께 하셨습니다. 결국 KT가 다시 한번 승리를 취하는 데 성공했는데요. 마지막 세트의 세부 경기 결과 확인해 보시죠. 자, 양 팀의 마지막 세 번째 세트 3분대에 세 번의 킬을 KT가 만들어내면서 각성한 듯한 경기력을 보여줬는데요. 이후 데프트 선수의 이즈리얼에 미칠 듯한 피지컬로 바텀에서 쉴새 없이 킬을 만들어냈습니다. 지네오 바로나 판타에서 승리 거두고 역바론을 한번 시도해봤지만 그 역시 스코어 선수의 바론 스틸로 무너지면서 다시 한번 KT 승기를 굳건히 굳히고 오늘 경기 가져가는 데 성공했습니다. 뱀픽만 놓고 보면 지네어 선수들이 잘하는 픽을 뺏어왔다 이런 느낌이 좀 강했거든요. 근데 뺏어온 게 아니라 그냥 더 잘해요. 그래서 KT가 정말 눈이 호강하는 그런 멋진 경기력을 3세트에 선보여준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즈리얼의 딜량 정말 대단하다라는 얘기가 안 나올 수가 없죠. 오늘 그렇죠. 캐리력 정말 미쳤었습니다. 네. 자, 계속해서 마지막 세트 KT 로스터 역전의 주역이죠. 마지막 3세트에 손오공 아이비 MVP 선수 확인해 보시죠. 이즈리얼로 활약해준 데프트 선수가 오늘 마지막 세트 KT 롤스터의 MVP 가져갔습니다. 아, 지난번에도 KT 롤스터 승리를 거두면서 스코어 선수가 그레이브즈, 데프트 선수, 이즈리얼 이렇게 나란히 MVP를 받았었는데 오늘 역시 데자뷰 같네요. 똑같은 자리에 똑같은 선수들이 똑같은 챔피언으로 앉아있어요. 네. 아, 굉장히 놀라운 일입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이즈리얼의 데프트 선수 화면으로 만나보셨는데요. 자, 이제 KT 롤스터 두 승리의 주역 만나보겠습니다. 스코어 선수, 데프트 선수 나와주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아, 지네오의 저항은 정말 거셌지만 오늘 끝끝내 2대1 역전승을 거두셨습니다. 스코어 선수부터 소감 들어볼까요? 저희가 좀 3경기까지 가면서 힘겹게, 어떻게 보면 힘겹게 이긴 거라 지금 정신 상태가 좀 힘들고 역시 체력이 좀 딸리는 것 같아요, 제가. 체력이 왜 힘드세요? 네, 지금 많이 힘든 상태입니다. 데프트 선수는 어떠세요? 오늘 처음에 시작하기 전에 동빈이 형이 오늘 컨디션이 좀 안 좋다고 해서 좀 막 안 좋다고 했는데 또 이렇게 잘해주고 해서 이겨서 좀 기분이 좋은 것 같아요. 네, 스코어 선수의 피로를 좀 날릴 수 있는 소식을 전해드리자면 지금 현재 MVP 포인트 800포인트로 크라운 선수와 공동 1등입니다. 어떠신가요? 제가 다음 경기가 삼성인데 한번 받으면 단독으로 가니까 단독 한번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두 번째 세트 그레이브즈를 꺼내드셨는데 1세트 패배 이후에 좀 뱀픽에 대해서 궁금해요. 익수 선수를 좀 저격하는 밴들이 나와줬거든요. 그때 부산에서 뱀픽할 땐 좀 어떤 부분을 중점을 두셨나요? 뭐 저희도 노틸러스를 잘 쓰고 하지만은 역시 코치님이 그 익수의 노틸러스를 좀 저격하면은 쉽게 갈 것 같다 이래서 코치님이 뱀픽을 잘 짜주셨어요. 역시 뭐 그레이브즈로 첫 킬을 만들어내는 두 번째 세트 스코어 선수였는데요. 그 장면 보면서 더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엄티 선수가 여기서 조금 욕심을 냈죠. 네, 여기서 1경기에서 엄티 선수가 일단 카운터 정글을 오면서 좀 집요하게 스코어 선수를 괴롭혔었잖아요. 그거와 좀 2경기에서는 좀 반대되는 모습이었는데 그게 어느 정도 연관이 있었나요? 그 경기가? 네, 아무래도 엄티 선수가 이 경기에도 역시 카운터 정글링 올 거라 생각하고 있으면 바로 싸운다 하고 콜하면서 네, 쫓았던 것 같아요. 근데 저희가 스코어 선수의 2세트 명장면도 있었지만 데프트 선수에게 궁금한 게 있어요. 지난 인터뷰 받고 나서 MVP 받고 코그모에 대해서 인터뷰를 한번 하셨잖아요. 그 당시에 네. 폭풍전사를 가면 좋다라고 어필을 하셨는데 오늘 열광을 가셨어요. 어떤 이유에서죠? 그게 제가 연습하면서 폭풍전사를 많이 들어봤는데 좀 굳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저희 팀에 룰러도 있고 해서 딱히 필요가 없다고 생각이 들어서 네. 오늘은 그냥 환희를 들고 했던 것 같아요. 라인전에서 밀리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셨는데 상성에서 원래 밀리는 구도가 아닌가요? 2세트? 그것도 또 저희가 이즈를 하는 쪽이면은 압박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냥 딱히 그냥 제가 코그모 자신 있어서 그냥 했던 것 같아요. 야, 역시 피지컬과 자신감이네요. 2경기에서
어쨌든 결국 상대의 딜러지는 굉장히 성장을 잘한 편이어서 좀 경기가 길게 가는 느낌이 있었거든요. 그때 좀 조급함을 느끼거나 그러진 않으셨나요? 저희가 확실히 좀 CC가 확실한 게 없다 보니까 네. 좀 길게 가긴 했는데 뭐 유리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뭐 조급해지진 않았어요, 저희 팀이. 이 데프트 선수 이즈리얼이 마지막 3세트에서 정말 피지컬이 폭발하는 듯한 모습이었는데 오늘 상대가 요즘 굉장히 핫한 원딜 테디 선수였거든요. 테디 선수가 이전에 인터뷰에서도 롤모델을 데프트 선수로 지목한 바가 있었는데 오늘 테디 선수와의 맞대결은 좀 어떠셨나요? 일단 테디 선수가 요즘에 굉장히 잘하신다고 많이 들었는데 일단 제가 롤모델이라고 하셨는데 제가 그럼 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좀 열심히 해서 이겼던 것 같아요. 3세트 초반 장면 이즈리얼을 빼놓고는 말할 수 없을 것 같은데요. 마지막 3세트의 초반 장면 함께 보면서 또 얘기 나눠보시죠. 위쪽에서 먼저 싸움이 나고 있었고 아마 그 와중에 이제 미스포춘이 올라가는 걸 캐치해서 이제 데프트 선수가 활약을 했던 것 같은데 이렇게 판단한 근거가 있었나요? 그러니까 이렇게 공격적으로 할 수 있었던? 와 정말 대단하다라는 말이 나왔거든요. 그때 상황이 어땠죠? 이때 상황이 일단 저희가 길게 싸우면은 무조건 유리하다는 판단이 있어서 그냥 무조건 피만 빼놓자는 식으로 했는데 제가 스킬샷을 좀 잘 써가지고 좋은 결과가 나온 것 같아요. 아 역시 이 진짜 데프트의 이즈리얼이다 라는 네, 얘기가 나왔어요. 앞비전 나온 거 오늘 이즈리얼을 사용하셨을 때 이런 비슷한 장면이 진짜 많이 나왔어요. 오늘따라 유독 더 컨디션이 좋으셨던 건지 그런 게 있었나요? 컨디션은 일단 항상 비슷한데 네. 약간 3경기 하는데 좀 킬도 많이 나오고 그래서 약간 솔로 랭크 하는 듯한 기분이 들어서 제가 솔로 랭크에서 좀 잘하거든요. 네. 아, 그래서 좀 잘 됐던 거예요. 그럼요. 유명하죠. 그래서 이제 중간에 바로나 판타에서 좀 위기가 있었거든요. 랭가가 굉장히 날카롭게 찌르고 들어오면서 잡혔어요. 그 뒤에 이제 바론 스틸을 물론 스코어 선수가 해주긴 했지만 그때 당시 콜이 어떻게 나왔었나요? 제가 되게 잘 컸었는데 제가 제일 먼저 잘려가지고 좀 네. 불안하면서 있었는데 또 동빈이 형이 있으니까 뺏어줄 거라고 믿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근데 진짜 스코어 선수 리신 와, 그 장면 리신. 나오고 있죠. 네, 여기서 먼저 죽고 시작을 하는 구도였지만 이게 내가 스틸을 할 수 있다는 확신이 있으셨나요, 스코어 선수? 뭐 캐릭터가 스틸에 좀 쉬운 챔프다 보니까 제가 뭐 인터뷰 때 말씀드렸는지 모르겠지만 뺏는 쪽이 확실히 유리한 것 같습니다. 네, 음파가 빗나갔어요. 네. 원래 계획은 아마 랭가를 잡고 하려던 계획이었죠? 아유, 네, 캡틴 잭 역시 선수를 하셔서 잘 아는데 랭가를 노린 큐였고 설마 제가 바론에 빗나갔진 네. 않습니다. 네. 랭가 노린 거 맞았죠? 맞습니다. 네. 근데 리신을요 이번 스프릿 처음 하셨고 작년에도 LCK 한 번밖에 안 쓰셨어요. 리신을 굳이 쓸 필요가 없었던 건가요? 아니면 어떤 이유에서 오늘 리신을 꺼내드신 건가요? 작년에도 꺼내서 이겨서 승률 100%로 좀 필살기 같은 느낌으로 적에게 압박을 주려고 했는데 이번 시즌도 필살기로 꺼낼 수 있으니까 조심하라는 의미에서 오늘 보여드렸습니다. 필살기 잘 봤습니다. 네, 아마 지네오를 비롯한 모든 팀들도 좀 경각심을 가졌을 것 같습니다. 스코어 선수의 리신을 보고 자 이제 다음 경기는 삼성입니다. 더 굳건히 2위 자리를 굳히기 위해서는 이 경기도 꼭 이겨야 하는 경기가 될 것 같은데요. 마지막으로 삼성전에 임하는 각오 팬들에게 들려주시죠. 스코어 선수. 저희가 이제 뭐 계속해서 뭐 경기력을 올리는 와중이라 이제 삼성전에서 확실하게 좀 더 좋은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도록 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데프트 선수 팬들에게 한 말씀 해주시죠. 일단 계속 응원 많이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삼성전도 잘 준비해서 이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팀이 요즘에 좀 막 전염병 같은 게 도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막 돌아가면서 좀 아픈데 그래도 형들이랑 원석이랑 다 힘내서 열심히 해줘서 잘 했으면 좋겠어요. 네 오늘 승리 축하드리고요.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인터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KT 롤스터의 두 역전의 주역이죠. 스코어 선수와 데프트 선수와 인터뷰 나눠봤습니다. 2017 리그 오브 레전드 챔피언스 코리아 스프링 스플릿 오늘의 경기 결과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경기 롱주 게이밍과 BBQ 올리버스의 경기에서는 롱주가 2-1로 역전승을 거뒀고요. 뒤이어서 펼쳐졌던 지네오 그린닝스와 KT 롤스터의 경기에서는 역시 KT 롤스터가 2-1로 역전승을 거뒀습니다. 자, 오늘 경기 결과가 반영된 순위표까지 함께 확인해보시죠. 자, KT 롤스터는 연승을 이어나가면서 SK텔레콤 T1을 바짝 추격하고 있습니다. 이 지난 경기와 180도 달라진 모습을 보여준 롱주게이밍 7승 팀들의 순위 경쟁에 합류하게 됐고요. 자, 연패가 쌓인 BBQ 올리버스와 연승을 이어나가는 데는 실패한 지네어 그린닝스는 같은 자리에 머물게 됐습니다. 어떻게 보셨나요? 오늘 경기. 네, 우선은 롱주 게이밍이 1승을 거뒀다라는 점에서는 이제 포스트 시즌에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 성적이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반대로 진에어는 굉장히 아쉬울 것 같아요. 승리를 계속해서 이어갔으면 다음 경기에 혹시나 강등권을 이제 탈출할 수 있는 그 고지가 정말 눈앞이었는데 어쨌든 다시 한번 힘을 낼 수 있어야겠죠. 그렇습니다. 확실히 진에어는 정말 잘해줬고 상대방이 워낙에 강팀인지라 그 벽을 넘는 게 쉽진 않았는데 그 가능성이 열려있는 경기를 다음부터 오늘부터 쭉 이제 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내일은 SK텔레콤 T1과 아프리카프릭스 그리고 콩두몬스터와 MVP의 경기가 스포티비 게임즈 온라인 중계로 펼쳐집니다. 매주 화요일과 일요일에는 넥슨 아레나에서 LCK 함께 하실 수 있는데요. 월요일과 금요일 티켓 링크를 통해 티켓이 오픈된다는 점 기억하시고요. 자, 오늘 롱주와 KT의 역전승 다시 한번 시청하고 싶으신 분들은요. 스포티비 게임즈 공식 유튜브와 e스포츠TV 홈페이지를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서서히 후반부를 향해 달려가기 시작한 스프링 스플릿입니다. 갈수록 치열해지는 10개 팀들의 대결, 이번 주도 끝까지 함께 해주시길 바라고요. 저는 내일 온라인 중계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편안한 밤 되세요. In the heart of the darkness. Sitting on a bed in the back of a room. We can hit it out.